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며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 정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부터 일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건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나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영적으로 더욱더 충전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에서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으로부터 더 많이 건축되기를 원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밝아지며 성령님의 지혜와 통찰력과 인도하심에 대해 더욱더 예민해지며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을 귀하게 여기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충전되며 건축되며 담대해지며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비밀한 기도 언어인 방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9월 29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방언 기도가 핵심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진보하라, 점점 더 높아지는 건물처럼 올라가라. 만일 당신이 스스로 발전하고 새로운 수준의 영적 성숙함과 효과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성경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당신의 건강, 학업, 직장, 사업, 재정 등 어떤 분야이든지 엄청난 성장이나 큰 전진을 원하는 곳에서 모두 효과적일 것입니다. 심지어 영혼들을 위해 씨름하거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거나 성령의 일에 둔감한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도 방언기도가 핵심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상황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통찰력과 구체적인 인도를 주십니다. 당신은 충분히 말했는지 혹은 더 말하거나 행해야 할 것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기도를 할 때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방향, 즉 기도 가운데 또는 기도 이후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영적인 변화도 경험했지만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당신이 모르거나 분별하지 못해서 아직 하지 않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15절. 주님의 은밀한 일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비밀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환경에서 놀라운 결과와 변화를 보고 싶다면 방언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은 지혜로 인도받을 것이며 해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로 기도하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는 방언기도를 하나님만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이해와 판단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의 회방과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비밀한 영적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방언기도가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과 표현들이 얼마나 정확하며 얼마나 충분히 그 피로들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결국 내 이해와 내 판단과 나의 생각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충분히 그 피로들을 담아내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을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통찰력과 구체적인 인도와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방언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기도를 할 때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뤄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났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냐고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아이디어와 전략과 감동들을 듣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며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변화와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었던 상황들과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상황과 사람들은 점점 더 전진 배치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해하며 그 필요에 맞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만이 이러한 영적인 재배치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중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지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점점 더 예민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듯이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낼 때 나는 발전하고 세워지고 강건해집니다. 나는 새로운 수준의 영적 성숙함과 효과를 경험합니다.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크게 전진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인도와 신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그분의 인도를 전심으로 따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낼 때 나는 발전하고 세워지고 강건해집니다. 나는 새로운 수준의 영적 성숙함과 효과를 경험합니다.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크게 전진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인도와 신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그분의 인도를 전심으로 따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